이번에는 이번에 할 건 뭐냐니까 드럼을 한번 연주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메이커 뮤직 그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드럼을 이게 다 두께 그래서 드럼을 연주할 텐데 먼저 고양이를 치워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어떤 걸 할지 한번 볼까요? 아, 안 됐네. 바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고양이를 치우고 과일을 가지고 고양이를 치우고 드럼을 넣습니다. 드럼은 뮤직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뮤직 클릭하면 이렇게 드럼 콩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 두고 되겠죠? 그런 다음 순서를 보니까 자, 이 콩가라고 하는 이 드럼을 가져오면 자동으로 사운드도 추가가 돼요. 사운드가 하이 콩가, 로우 콩가, 뮤티드 콩가, 탭 콩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하이는 높다는 말이고 로우는 낮다는 말이고 뮤티드는 뮤테이션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변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탭 콩가는 말 그대로 탭입니다. 탭 탁탁 치는 거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게 탭 뮤티드 로우 이거나 하이 그죠? 이렇게 소리 네 가지가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에 같이 따라서 오니까 쉽게 우리가 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벤트를 먼저 이벤트는 스페이스 키 프레스드 when 스페이스 키 프레스드가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어떤 동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뭘 하느냐니까 플레이 사운드에서 하이 콩가 사운드에서 플레이 사운드 가져온 다음에 콩가 중에서 하이 콩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동으로 따라왔죠. 그죠? 우리가 이거 이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니까 그죠? 이 콩가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니까 음악 네 개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하이 콩가 하고 이제 이걸 리듬을 주는 게 낫는데 한번 이걸 한번 볼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죠? 자, 여기서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로우 콩가, 그죠?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다가 하는 것이 좋으니까 웨이트, 웨이트는 기다린단 말이죠? 원 세컨드가 아니고 0.125 세컨드 기다리란 말이에요. 또 여기도 0.125 숫자를 바꿀 때는 여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까맣게 변하죠? 까맣게 변했을 때 키보드 숫자 키패드를 통해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좀 반복을 하는 게 낫겠죠? 반복을 하겠습니다. 10번 반복하게 할까요? 10번은 너무 많나? 여기는 몇 번 하고 있나요? 네 번 하고 있군요. 우리도 네 번을 반복할게요. 이 까맣게 변한 더블 클릭해서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까맣게 변했을 때 4 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붙여야겠죠? 다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드럼의 애니메이션을 좀 추가를 해보죠.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니까 우리 커스텀을 보죠. 이 커스텀이 선택된 상황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황에서 커스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 모습이 있고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소리가 발산되는 느낌이 주죠. 그죠? 이 모습과 이 모습 이 두 개의 모습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끔 우리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커스텀은 룩이죠. 룩 보이는 거니까 룩에서 다음번 커스텀 그죠? 넥스트 커스텀 여기입니다. 이게 다음번 커스텀을 여기다 가져다 둡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넥스트 커스텀을 뜹니다. 그러면은 하이 콩가 한번 두드리고 이게 여기 오는 것보다는 여기다 오는 게 낫겠군요. 이렇게 해서 0.125초 뒤에 다음번 모습을 보이고 다음에 로우 콩가를 연주하고 다음에 0.125초 뒤에 다음번도 커스텀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구성한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될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음악을 만드는 기기가 상당히 편하죠. 쉽죠. 이번에는 뮤티드 하이콘과 그 다음에 뭘 넣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복사기를 하겠습니다. 이 복사기 좋죠? 복사기에서 또 가져다 붙이고 또 복사기 해서 또 복사를 합니다. 가져다 붙이고 하이콘과 로우콘과 뮤티드콘과 탭콘과 이렇게 네 개가 번갈아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가지다 되겠죠? 다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한번 연주해 볼게요.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도 각자 같이 한번 다양한 악기들 다양하게 있죠? 커스텀에서 뮤직, 그죠? 뮤직을 선택하면 다양한 악기들이 있으니까 각 악기들을 두고 한번 이렇게 다양한 연주, 음악을 작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